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아르센 벵거의 낭만적인 축구를 가장 아름답게 펼쳤던 체코의 마법사. 그가 공을 잡으면 고요했던 경기장이 빨라지고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천재성을 가졌지만 부상 때문에 꽃을 다 못 핀 비운의 아마데우스. 당신이 축구를 좋아한다면 이 선수도 좋아할 것이다. 토마스 로시츠키입니다. 1980년 10월 4일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태어난 로시츠키는 아버지가 유명 축구선수, 어머니가 탁구선수였기 때문에 그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리 로시츠키는 프라하를 넘어서 체코를 대표하는 선수였지만 당시 외국팀에서 뛰는 것을 금지했던 체코법 때문에 선수생활 전체를 프라하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의 아들 둘은 모두 프라하의 유스팀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당시 토마스 로시츠키의 나이는 6세였습니다. 여기에서 프라하는 흔히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 프라하가 아닌 당시 지역팀 콤프레소리 프라하였습니다. 로시츠키가 축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된 1988년, 공을 찬 지 2년 만에 체코를 대표하는 스파르타 프라하 유스팀에 입단을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1993년 체코는 슬로바키아와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리그도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1부 리그에서 스파르타 프라하는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1992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 신화를 쓰는 등 꽤 좋은 성적을 올린 팀이었죠. 로시츠키는 프라하의 유스팀 소속으로 뛰면서 1군의 파벨 네드베드를 보면서 꿈을 키워나갑니다. 15세 시절부터 15세 이하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고 17, 19, 20세 이하 대표팀 등 화려한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됩니다. 로시츠키가 프라하에서 데뷔한 것은 그의 나이 18세였던 1998년. 프라하의 중앙 미드필더였던 로시츠키는 네드베드보다 폭발력이 떨어지고 지단보다 섬세함이 부족했으며 호나우주니의 개인기를 가진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패스와 슈팅으로 경기를 뒤집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죠. 175cm의 다소 왜소한 체구였지만 넓은 시야와 공격에 다재다능함으로 리틀 모차르트라는 애칭을 만들게 했습니다. 로시츠키가 자신의 이름을 유럽 무대에 날린 것은 다름 아닌 챔피언스 리그였습니다. 1999년 다소 약체들이긴 했지만 네덜란드의 빌렘과 스파르타 모스크바를 상대로 환상적인 골들을 터뜨리면서 천재의 등장을 알렸죠. 그의 체코 올해 유망주상에 로시츠키가 선정되었습니다. 파벨 네드베드가 1996년 팀을 떠난 후 로시츠키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프라하를 체코 최강팀 이미지로 만들어갔습니다. 로시츠키가 연이어 리그 우승을 이끌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맹위를 떨치자 해외 여러 팀들이 러브콜을 보냅니다. 로시츠키의 빅리그 진출 방아쇠를 당긴 것은 2000년 챔피언스 리그 아스날전이었습니다. 아스날전 원정에서 4-2 승부에 쐐기골을 박은 것이 바로 로시츠키였고 아스날은 충격에 조별 탈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라하에서 3년간 41경기 8골을 기록한 뒤 로시츠키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합니다. 당시 분데스리가 최고 이적료 182억의 말입니다. 이 영입단에서 도르트문트가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은 것은 뮌헨과의 영입 경쟁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르트문트의 감독 잔머가 직접 로시츠키를 찾아가 등번호 10번이 달린 유니폼을 전해주는 정성을 들였습니다. 미네는 로시츠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팀에 10년을 잃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르트문트는 2000년 분데스리가 클럽 최초로 주식회사의 면모를 갖추면서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로시츠키와 울리스의 썬데이 영입이 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로시츠키의 공을 받아 넣어줄 공격수도 2001년 여름 영입을 합니다. 안덜레흐트에서 장신 공격수 얀 콜러를 130억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에 A 득점왕 아모로서를 360억에 사들였죠. 전 시즌 3위였던 도르트문트는 단숨에 리그 최강 화력을 자랑하는 팀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로시츠키의 파트너로 세바스티안 켈까지 영입을 하면서 결과는 2002년 리그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로시츠키는 이 시즌 49경기 6골 20도움을 기록하며 팀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주로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윙으로 출전했는데 그라운드에서 뛰는 모습이 마치 지휘자 같다며 그라운드의 모차르트라는 애칭이 불리게 됩니다. 체코 국가대표팀도 이 당시 네드베드를 필두로 포버르스키, 갈라섹 등이 황금 중원을 구축했고 신성 로시츠키가 합류하면서 강팀으로 변모합니다. 2000년대 초반 체코는 FIFA 랭킹 2위에 오르는 세계 최강 판열에 올라선 시기였죠. 2001년 히딩크가 감독으로 있던 한국에게 5골을 폭격을 하면서 9위용을 날립니다.
네드베드가 팀의 중심이었지만 경기의 흐름을 한순간에 바꾼 선수는 로시츠키였고 2001년 올해 체코 선수로 로시츠키가 선정이 됩니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선 아쉽게 체코가 예선에서 탈락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알리지 못합니다. 월드컵 최종 플레이오프 벨기에전에서 패한 것이 너무나 뼈아팠죠. 벨기에한테 패하기 전까지 체코는 14경기에서 단 3번밖에 패하지 않았고 로시츠키가 출전을 해서 진 것은 아이슬란드 전 딱 한 경기 뿐이었습니다. 체코는 2002 한일 월드컵 예선전 이후 더욱 극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년 동안 단 1패도 당하지 않는 경기력이었죠. 유로 2004에선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를 연이어 격파하며 4강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한편 도르트문트의 로시츠키 또한 주가가 하늘을 찌릅니다. 한때 로시츠키는 발락, 클랩과 함께 분데스리가 플레이메이커 3대장으로 군림했고 창의적인 패스 그리고 해결사다운 면모로 도르트문트 에이스다운 명성을 드높입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16강 탈락, 미넨에게 우승을 내주는 등 아쉬움이 더해갔죠. 2003년 여름엔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충격의 챔피언스 리그 예선 탈락을 경험을 합니다. 클럽에게 챔피언스 리그는 곧 돈줄인 셈인데 막대한 이적료를 지출했던 도르트문트에게 큰 타격이 되어 재정이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2004년 시즌 6위라는 참담한 성적에 팀의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갔고 결국 주요 선수를 팔게 됩니다. 중원을 담당했던 프링스 아모로스가 팀을 떠났고 로시츠키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제의가 없어 로시츠키는 잔류했고 2004년 도르트문트 재건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재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팀 성적이 2005년과 2006년 모두 7위에 그친 것이었죠. 소속팀의 힘든 상황과 마찬가지로 체코 국대 또한 힘든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2006년 독일 월드컵도 예선 탈락 위기에 놓인 것이었죠. 하지만 노르웨이와 플레이오프전을 승리하면서 월드컵 티켓을 따냅니다.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로시츠키의 마법이 컸습니다. 월드컵 지역 예선 고비마다 골을 터뜨렸고 무려 7골을 기록합니다. 체코의 브리크너 감독도 네드베드가 아닌 로시츠키 중심의 팀 전술을 구상을 했고 이는 적중합니다. 독일 월드컵 첫 경기 미국전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슛골을 포함해 두 골을 장렬시켰고 팀의 승리에 기여합니다. 얀 콜로와 밀란 바로스가 부상으로 신음하지 않았더라면 체코는 16강 이상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월드컵이 종료되고 도르트문트는 스티븐 피에나르를 영입하면서 로시츠키와 이별을 예고합니다. 로시츠키를 오랜 시간 지켜본 벵거 감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50억에 영입을 합니다. 번호는 7번, 아스날의 레전드 피레스의 번호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6년간 정든 도르트문트와 분데스리가를 떠나 아스날로 둥지를 옮긴 로시츠키는 첫 시즌 6골 4도움을 올리면서 준수한 한 해를 보냅니다. 벵거가 추구하는 아스날의 아름다운 축구에 가장 걸맞는 스타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드리블을 치며 치명적인 패스를 날릴 땐 감탄이 절로 나오곤 했죠. 생기를 조금씩 잃어가던 아스날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로시츠키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2007-2008 시즌 파브레가스, 흘레, 플라미니와 막강한 중원 라인업을 구축해 다이나믹한 축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전성기를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부상이었습니다. 2008년 2월 뉴캐슬전 부상 전까지 7골 2도움에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제동이 걸리고 말았죠. 시즌을 마감하고 십자인대 재활에 집중해 2009년 9월 복귀전을 치릅니다. 무려 1년 반이나 그라운드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었죠. 하지만 공백기가 무색하게 복귀전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리면서 그라운드에 모차르트가 돌아왔음을 알립니다. 벵거 감독은 로시츠키의 역량을 인정하면서 2년 6개월 재계약을 맺었고 33경기에 출장해 준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0-2011 시즌 부상 없이 시즌을 시작한 로시츠키는 13개월 만에 골을 터뜨리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시즌 막바지 다시 잔부상에 시달리며 전력에서 이탈합니다. 2011-2012 시즌 아스날은 팀의 핵심이던 파브레가스와 나스리가 이적을 하고 아르샤빈마저 부진에 빠지는 등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이때 아스날을 살린 것은 반페르시의 미친 득점력과 경기를 휘어잡던 로시츠키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아스날은 놀랍게 3위로 마쳤고 로시츠키는 아스날 올해의 선수 3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아스날 생활 중 가장 많은 8개의 도움을 올렸죠. 로시츠키를 괴롭힌 부상의 악령은 다시 한번 그를 덮칩니다. 유로 2012에서 당한 부상이 계속 그의 발목을 잡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2014년 FA컵 우승으로 아스날에서의 우관을 끊어낸 것은 위안이었습니다.
아스날에서의 첫 우승 이후 몸 상태는 과거로 돌아가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나이도 34살이 되었고 그가 맡았던 창의적인 자리엔 메스투 웨즐이 대신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자신이 10년간 부살랐던 아스날에서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부상을 달고 고국 체코로 돌아와 선수 말년을 보낸 그는 결국 2017년 12월 축구화를 벗습니다. 현역 시절 항상 자신을 키워준 프라하에서 선수 생활을 마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2018년 열린 그의 은퇴식엔 얀 콜러, 포보르스키, 반페르시, 레만, 파브레가스가 참가했고 로시치키는 아들과 함께 골을 합작을 하면서 훈훈한 마무리를 더했습니다. 수비를 교란시키는 탁월한 패스, 골문 앞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체코의 공격을 이끈 이 천재는 무려 37번의 부상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재능의 절반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등장만으로 경기의 흐름을 뒤바꾸고 조연의 역할이었지만 대체할 수가 없었던 존재, 토마스 루시츠키. 아스날에서 온전하게 보낸 시즌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10년 동안 루시츠키는 끊임없이 자신의 클래스를 그라운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역대 세 번째 우승을 안겨주고 힘들던 아스날에서 해결사로 버텨준 루시츠키를 많은 팬들이 고마워하고 또 그리워할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 전 EPL 무대에서 왕으로 군림했지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